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국내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게 완전히 말이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두 차례 걸쳐서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요 지금 이제 금융시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제 필요한 대책이 무언지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보도를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국회도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결국은요 노란봉투법이 지금 내 통과가 돼가지고요. 재계에서 유감을 표하는 성명으로 내놓고 있고,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라고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국민님도 이거 노란봉투법 나라 망하는 이런 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요 지금 방통위가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이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지 않습니까? 완전히 방통위를 불능화시켜 놓는 민이다. 그 이유는 뭐딱 하나죠. 노영방송 끝까지 MBC 고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게 탄핵.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탄핵은 사실상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게 쓰는 거다. 이게 법의 취지다. 그런데 무슨 뭐밥 먹듯이에요. 배고플 때 민주당이. 그래서 김태규 부위원장도 비슷한 논리로 이 탄핵 시스템을 갖다가 완전히 희화하고 있다. 예. 그 의도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것이 아니냐. 예,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 지금 뭐 민주당에서 추천을 안 해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3명을 방통위원을 선임하라. 예. 요렇게 독촉하고 있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탈북자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시설 인근에 살던 탈북자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났는데, 이거 상당히 기형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아기들이 북한에서 지금 많이 태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요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요 지금 오늘 그 이제 이 코스닥 우리 증권 시장이 되겠죠. 뭐뭐 뭐 여러분들 저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을 테고, 뭐 저는 뭐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이 글로벌 현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게 정치적으로 말이죠 이 금융 시장의 움직임이 또 굉장히 크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주식시장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팩트만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도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뭐전 세계를 뭐 지금 동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지금 빨리 주저앉고 있다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업률도 제법 높고 고용지수 별로 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를 좀 미리 빨리 좀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 그러니까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다 보니까 이 주시장에서 맨 먼저 지금 폭락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도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크게 빠지면은 결국은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이 돼서 해리스한테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불리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꼭 미국만의 것은 아니에요. 뭐 이미 빌 클린턴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것처럼, 이빵 문제 해결할 수 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미국 바이든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그 빠진 거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우리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빠져서 지금 상황별로 지금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빠진 거 보면요 코스피도 한10% 이상이 빠졌고, 그래서 2,400선이 붕괴가 됐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600선이 추락했다. 그래서 4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발동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관련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도 할 예정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정부 당국에서
지금 이제 이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요,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이 실현되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지금 굉장히 이 조정을 받으면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일 기준으로 치면은 나스닥은 2.43%, 그리고 S&P 500은 1.84%, 코스피는 3.65, 니케이 지수는 5.81로 급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는요, 차질 없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체력을 강화하고 안전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는데, 요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증시 동향을 면밀히 지금 관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증시도 12.4%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블랙 먼데이보다도 훨씬 더 컸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증시 동향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국회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회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우리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죠.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예, 그리고 저희 반대표가 나왔는데, 반대표는 이준석이하고 이주영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는데, 이번에 다시 또한 번, 이번에 이제 통과시키는데, 당연히 이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한번 행사해야 되겠고, 경제계에서도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통과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고 유감스럽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노란봉투법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노동자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에다가 피해를 입히더라도 함부로 이 회사가 이 피해 배상 보상을 갖다가 제한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아주 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쟁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또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파업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손해를 입혀도 손해배상도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노조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이 쟁의투쟁을 할수 있게 하고, 그게 노동자 천국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대한상의도요, 노란봉투법이 처리가 됨과 동시에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참담하다.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된다면 노사관계라든가 일자리, 그리고 기업 간 협력 관계,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 환경, 모든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 결코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경청도 비슷합니다. 대통령 거부권밖에는 건의할 게 없다.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제 기업인들을 갖다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인협회, 이제 한경협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 투쟁 만능주의만 지금 조장할 우려가 크다. 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납득할 수가 없다. 제2 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 중견 기업 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공감 무책임의 전형적 사례다. 자, 그래서 이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대안을 원점에서 모색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가 결국은 국회 동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아빠 찬스를 썼잖아요, 딸. 그래서 6년 만에 자기 아빠 회사 주식을 갖다가 찾으려 가지고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37억 원에 이제 말하자면 수익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딸이 가지고 있던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모두 기부를 했어요. 아마도 이것이 이제 영향을 주어서 지금 이제 결국은 국회도 임명에 동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이거 돈을 주고 대법관 자리를 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요, 이런 사람 이제 절대로 추천하면 안 되죠. 예. 자, 그리고 지금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 보복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NSC를 긴급 소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중동전이 확대가 된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은 정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모멘텀의 직면에 있어요. 바이든.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거, 지금 이란이 이제 내일이죠.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내일 대규모 공세를 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이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은 미국 국무장관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점을 G7 외부 장관들에게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보복이 과연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런 지금 미국 내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도 지금 요르단 국왕하고도 전화 통화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은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또는 이란의 공격을 막는데 상당히 좀, 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우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또 이 요르단 국왕, 이제 압둘라 2세인데, 불란서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화를 해서 군사적인 어떤, 예, 충돌을 막는데 상당한 좀 역할을 지금, 하려는 노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그럼 이스라엘 전, 이 전세와 관련된, 예, 그러니까 중동전, 제5차 중동전에 이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 중동 쪽, 이란과 이스라엘에 있는 교포들한테 전부 빠르게 좀 대피를 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조기, 자기 국민들의 소개, 철수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도 말이죠. 이제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점들이 결국은요, 이란 서부 쪽에 있는 탄도미사일하고 장거리 드론 기지가 되겠는데, 요러한 장거리 드론 기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이제 보복을 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적으로 타격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군사시설하고 지중해에 있는 가스전을 타격할 그런 이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 이러한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면전에 나설 경우는 가장 큰 것이 우리는 이제 이 기름값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름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유가 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급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이 중동전의 발발 여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여러분들께 이 중동전 관련된 뉴스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좀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쭉 보면은요, 여하간 지금 이란에서는 전쟁을 불사하겠다, 전면전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그러면 선제 공격하겠다, 이러한 지금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북한 내부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바로 북한의 이제 이 풍계리, 이 핵실험장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말이죠, 아주 기형적인 신생아를 낳고 있고, 이 기형적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이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로 기형이냐, 항문이 없고요, 또 발가락도 없고 손이 없는 그런 신생아들이 지금 낳으면 죽고 있다는 거예요, 나면서. 그래서 요게 정체불명의 질병인데, 미국 내 의료 수준이 뭐 아주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약국도 뭐 형편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무참하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는요, 지금 그 이 북한 그 이 핵풍계리 인근에서 살다가 탈북한 여성이 말하자면 요런 내용을 폭로를 했어요. 요 내용이 이제 폭로가 되면서 미국 내 언론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탈북자는 2015년도에 탈북을 했습니다. 이영란 씨가 되겠는데요. 더선 미국판이 요 인터뷰 내용을 미국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2015년도에 탈북했는데, 2013년도 그 이제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 인근에 살았다고 합니다, 탈북하기 전에. 그래서 방사능의 영향으로 북한에서 항문이라든가 발가락 손이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본인의 아들이 이런 유령병에 걸렸다. 그리고 지역의사들이 정체불명의 질병 앞에 무력감을 느꼈고, 길주에서 항문이라든가 손이 없는 아이를 낳는 것이 일상화됐다, 발가락 포함입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2013년도에 네, 북한에서 이제 3차 핵실험이 있었는데, 핵실험이 있던 날 벽시계가 떨어지고 전구가 흔들렸는데, 지인 줄 알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갔다. 그리고 당시에 주민들은 핵실험 성공 소식에 거리에서 춤을 추면서 축하했지만 정작 이들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첫 희생자가 되기도 했다. 예, 그리고 이런 어린이들이요, 병원에 갔지만은 이게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폐에 구멍이 두 개씩이나 나와 있고 이런 병에 유령병에 걸려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국에도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가 우리 한국에 와서 방사능 검사를 받아왔더니 방사능 노출 수준이 매우 높았고 백혈구가 매우 낮았다. 이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비슷한 증상을 겪는 이 길주 출신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아들도요, 태어난 지 4년 만에 2018년도 5월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참 정말 안타깝네요.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김태규 부위원장의 입장문을 지금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겠는데, 자, 이 뭐, 이 김태규, 전에 판사하고 판사할 때, 이 김명규 부장, 사법부 대법원장이죠. 수장.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를 직격한 인물이 바로 김태규인데요. 권익위 부위원장을 하다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이진숙 위원장, 하고 같이 임명장을 받고 왔어요. 왜냐? 지금 이제 방통통신위원회도 이 법률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김태규가 왔는데요. 지금 방금, 지금 이제 이 민당에서 지금 저 이진숙도 탄핵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에 부위원장도 탄핵, 뭐, 시키겠다. 뭐 의결을 앞두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떠나버렸어요. 혼자, 지금 내가 지키고 있어요. 방통위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다. 민주당의 탄핵을 희화하는 거.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고, 빨리 민주당복 3명을 임명하라. 추천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인데, 오늘 무겁고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다.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전국을 목도하였는데, 호기심 많은 학자는 이것이 기네스 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하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37년이 지난 1985년도에 처음으로 탄핵이 대법원제에 대하여 발의되었는데, 부결되었고, 처음으로 탄핵이 가결된 것은 2004년, 건국 후 56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탄핵이 2004년도에 가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관이 된 것은 2017년도 건국 후 무려 69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됐어요. 그리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이 논의된 것은 15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과 7년 사이에 탄핵이 논의된 것은 무려 23건에 달하는데 거의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더 많다.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가서 방통위 위원장에 이르는데,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까지 문제 삼았다. 여러분들 말씀 들었잖아요. 방통위장, 부의장, 이거는 탄핵 대상도 안 돼요. 이건 불법적, 우연적 탄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정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는 완성되었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요. 그럴싸한 사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것이라는 건 법무부도 다알 지경이라 모두 또 그러려니 합니다. 탄핵은 엄중한 것이라서 텀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 잡기하고 정치적 분풀이를 위한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하여 봐야 한다.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이다.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보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 간곡히 부탁한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는 꼭 진행하여 방통위원회 기능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달라. 헌재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며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 주기를 희망한다. 저희 방송통신의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되어서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시다. 국민을 위하여 신명나게 일하고 싶다. 이러한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달라. 그것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방통위 부위원장 김태규 지금의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러한 강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요, 전체적인 톤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지만은 그 필요성,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미 탄핵은 이제 의결이 됐기 때문에 효력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민주당한테 방통위 목 세 명을 빨리 추천해 달라. 그리고 지금 헌재는 빨리 심의를 결론을 내달라. 요거를 하고 있고요. 탄핵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지금 그동안에 말이죠. 그동안에 지금까지 총 탄핵이 논의된 것이 논의된 겁니다. 15건밖에 되지 않는데 2017년도 이후 7년 동안에 무려 논의된 게 23건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제도가 만들어진 지 1985년도부터 예, 지금까지 15건인데 불과 7년 사이에 23건. 이게 탄핵 남발 정도가 아니죠. 탄핵 병에 걸린 것이죠. 이거 민주당 반드시 나중에 말이죠. 이 탄핵에 앞장서는 인간들 전부 심판을 받아야 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인 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